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여기 앞에 이제 외래종이 좀 많다고 알려져 있는 그곳인데요, 이곳에서 오늘 외래종이 아닌 국내 토종이지만 바로 이입종이 있어서 생태계 교란종이 아닌 이입종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이 이입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어야 할 하천이 아니지만 다른 하천에 있는 친구가 이쪽에 방류가 되면서 이쪽에 정착을 하고 이쪽에 있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친구들을 뜻하는데요, 그 대단한 친구 바로 강준치, 맛이 없다는 그 강준치를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오늘 혼자 온 게 아니라 바로 저기에 바로 제 반쪽이랑 같이 왔습니다. 저거 뭐야 저거? 자 여러분, 저쪽에 지금 보시면 누군가 저 반쪽 있죠? 보이시죠? 잠깐만요, 저 뭐지? 자 여러분, 와 짝짓기 하나 보다. 자 여러분, 제가 가니까 오오오오오. 자 여러분, 이 스크를 한번 조져볼게요. 뭐가 있을까? 그냥 미래 밟습니다. 어? 저거 한번 지나가는데? 여기 왜 있어요 지금? 제발 제발 제발. 이 한번 해볼게요. 근데 물이 투명한데 아, 없는 것 같은데 딱 봐도. 혹시 몰라, 숨어있는 애가 나와 있을지도 몰라. 과연 파이팅. 제발 들어가 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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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뭐라도 나와라 제발. 아, 지금 돌아다니다가 붕어 한 마리, 붕어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어, 생각보다 안 보여요. 잉어랑 붕어는 많은데, 오, 이거 부딪혔어. 보통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날아다 잡아야겠다. 연습? 한번 특집에 들어갈 거예요. 오, 옳지, 옳지, 렉이야. 오, 예쁘다. 붕어치고는 엄청 큰 것 같아요. 와, 엄청 크네. 야, 여러분, 사이즈 보세요. 이야, 이거 진짜 괜찮은 건데. 네. 낚시하면 잘 못 잡아요, 이 정도. 그죠? 네, 이 정도는 못 잡죠. 야, 야, 야. 얘네 저기 큰 데를 네. 풀어줄까요? 여기는 지금 둥방이라서. 네, 토종은 풀어주기. 갑자기 구출작전. 날려버려, 잠시만. 여러분, 저거 잉어 죽어있는데? 아, 산란했나 보다. 아, 얘네 산란하면 죽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산란하고 힘들었나봐요. 아이고, 왜 이렇게 크냐, 얘네. 엄청 큰데. 자, 자, 지금 백그라운드 형님이, 매딩 형님이 독태 들고 있고, 저희가 이제 뭡니다. 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들어가 봅시다. 제발. 어허. 아이고 뭐예요 이거? 피랑이 새끼들. 아이고. 오, 처음 봤어. 아, 왠지 여기 몰려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제가 안에 숨을게요. 아, 어허. 왜 이러고 있냐면은 지금 보면은 굉장히 여기 많은 곳이긴 한데. 지금 물이 많이 불어가지고 여기는 원래 발목까지도 와야 되고 물이 거의 없는 곳인데도 지금 여기 종아리까지 오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는 지금 애들이 지금 이쪽 저쪽 다른 데로 다 간 것 같아요. 와, 근데 오늘 큰일 났어요. 진짜 보기가 힘들어요. 우선 물고기가 좀 있으면 모를까. 물고기가 지금 본적이 없어서. 근데 이런 데 살까 모르겠네. 한번 놀겠습니다. 밑에 밟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밑에 밟고. 자, 하나, 둘. 오! 뭐야, 뭐야! 뭐야, 와. 어, 뭐야, 잉어 아니, 아니네? 야, 이게, 우리, 뭐야? 이게 또 강준치. 와! 아, 이게 나무 밑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 와, 대박이다. 오, 드디어 왔어요. 강준치 맞죠? 이게 강준치 확실하고. 야, 맞네. 오, 나, 저... 이게 원래 이게 낙동강이니까요. 낙동강에는 원래 백조가 있어요, 백조. 아, 백조? 백조. 강준치하고 차이는 와, 이게 굉장히 윤기가 나고, 여기 만져보세요. 여기 용골다 윤기가. 칼처럼 딱딱하지. 어, 어, 그러네. 어, 근데 이게 강준치와 백조 특징인데, 우와, 강준치가 뭐야. 더 길쭉하고, 비늘도 좀 크고 그래. 이게 왜 이렇게 근데 좀 힘이 없지 않아요? 어, 그렇지. 이게 물 밖에 나오면 금방 힘 빠지고 그래. 아마 좀 아? 힘이 빠져가지고 이 밑에 있었던 것 같아. 굉장히 싱싱한데? 아, 싱싱하네. 싱싱하네. 이 디스토마 있죠, 형님? 디스토마 약간 있지. 야, 조심해야지, 비물고기는. 먹고 넣어도 됩니다? 와, 제가 한 시간 만에 잡았어요. 아, 한 시간 만에. 와, 드디어 잡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강준치인데, 이게 원래 그, 뭐지? 국내 유입종?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는 맞는데 네. 낙동강에 살고 있지 않았던 물고기였던 거지. 그랬는데 이게 이입이 된 거야. 금강이나 아. 한강 쪽에 이입이 되면서 여기 살고 있던 백조나 다른 물고기들을 이제 괴롭히고 얘들도 위해종이 된 거지. 와 아. 괴롭혀서. 그렇지. 그 이치. 힘 없는 척하다가 확 하네.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막 뼈도 굵고 억세고. 그렇지, 굉장히 맛없는. 숫자도 많고. 그거 먹을 거예요? 원소보다 나은 애기야. 어제 내가 안 먹어. 근데 여러분들 아 진짜 이제 국내 이입종이라고 하는 이 강준치 드디어 만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얘가 1m까지도 커진다고 들었거든요. 1m까지 자라기도 해요. 1m까지 네. 자라기도 하는데 1m까지 자라는 개체는 그렇게 흔하진 않고 일반 강개 같은 경우에는 한 40cm 정도? 그러니까 아.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큰 거 같아요. 이 정도면 이거 40 이상 될 것 같은데? 40 정도 되겠죠? 야, 더 크긴 해요. 이거보다 더 큰 애들도 나오긴 해요. 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와 드디어 만났습니다. 지금 1시간 정도 했고 지금 피레미, 뭐 베스, 뭐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지금 굉장히 걱정했는데 지금 3시간 왔다가 그냥 헛수 갈 뻔. 다행이야.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친구는 많은 분들이 유튜버 분들이 많이 식용으로 쓰긴 하는데 그렇게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먹어요. 저한테 두 분의 신혼부부 놀러 오셨는데 선물 드린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혼자 먹어. 나는 벌공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가 제가 본 강준치는 유튜버에서 본 거 다 작았거든요. 그렇죠. 뭐 근데 이거는 지금 크기 딱 봐도 한 5자 되는 것 같아요. 진짜 50cm 되겠다. 이게 그렇게 맛없다는데 너무 궁금해서 제가 요거를 그렇게 찾았는데 아 우리 또 형님이 잡아주셨습니다. 역시 네, 감사합니다. 또 신혼부부의 영원한 사랑과 다시 만나. 그러면 목소리만 이성균인 것 같아요. 아, 촬영 중지. 역시 그 메딕 형님이랑 오면은 실패가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들 베스랑 뭐 블루길 심지어 틸라피아라는 친구도 여기 서식하고 그 다음에 엔젤피시라는 친구도 여기서 잡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 수달도 많이 살고요. 신기하죠. 예 가겠습니다. 전 구경해야지 열심히 해. 알았어. 빨리 와봐. 알았어 자 한번 몰아볼게요. 좋아 바로 앞에까지 가기로. 오케이 좋아 좋다. 없는 것 같아. 뭐 하나 있어. 뭐야 이거 뭐예요? 예쁘다. 납자루 아니에요? 납자루? 납자루 좋네요. 맞아. 납자루예요? 큰 납질이. 큰 납질이랑 되게 색깔이 예쁘지? 납자루 중에 제일 크다고 해서 큰 납질이야. 실제 이게 암컷인데 암컷은 여기 보면 이게 산란관. 똥같이 여기 나와 있는 게 산란관. 여기에 조개 속에다가 알을 낳는 거죠. 그 말조개 뭐 아니면 그렇지. 그런 조개들 맞아. 뻘 먹으면서 살아가는 여기 민물조개 있거든요. 그렇지. 그런 친구들한테 산란한다고 합니다. 저도 아는 척 좀 해야죠. 고고고. 야. 와, 또 잡은 거예요? 또 잡았어요. 우리 구루가 되게 잔인하네, 성격이. 왜요? 넣어놓고 계속 죽는 거니까. 아까 그거죠? 잘 살겠다. 살림 잘하겠다. 아유. 너도 못 도망가. 이 큰 납지리를 여기서 볼 줄이야.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그 우리나라에 있는 납자루 종류 중에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제 보호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큰 줄 납자루랑 그리고 묵납자루가 보호종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보호종은 아닐 거예요 아마. 정확하진 않고 제가 두 가지는 알거든요. 우선 이 친구도 풀어줄게요. 빨리 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할 건데 메딕 형님이 대기 타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텃떡방님이랑 저랑 갈게요. 여기 빨리 찍어. 나는 베스 나와라. 베스. 오. 야. 피라미. 피라미. 자 마지막은 피라미로 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야 크다. 야 예쁘다. 제발. 빨리 와 빨리. 외래어종 나오면 다 죽었다. 제발. 와, 돌 토종돌. 진짜. 아, 토종돌 좋다. 토종돌 많아 좋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열심히 했는데 다른 외래종 친구들을 못 만나봤지만 만나면 겸사겸사 퇴치하려고 했거든요. 그래도 여기 강에 있으면 안 되는 이 강준치가 여기에서 이제 백조어라는 친구도 잡아먹고 뭐 등등 해서 이제 보호종이 된다고 해요. 백조어가. 뭐 아무튼 이 친구는 아마 여기
최상위 포식자가 있어요 따로. 그분이 아마 드실 겁니다. 맛 없다고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래도 은근 오래 사네요. 야 크다. 이만한 강릿지 잡아오실 분. 오우.